이거 드셔보셨어요? 예, 이거 저희 이게 2년 전에 예. 그 형님이 지금 이 밭주인 형님이 예. 첫 수확한 걸 이제 동네 분들한테 나눠주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받아가지고 버터에 발라서 예. 이제 오븐에다 굽어서 아 무슨 맛이 나올까 한참 이제 기다리고서 이제 시간이 딱 돼가지고 먹어봤는데 딱 먹는데 약간 옥수만 또 나면서 구운 감자 맛도 나면서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네. 제주도에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죠. 먹어봐야 안다는 거죠. 고구마처럼 날것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는 아티체크. 6월이면 이렇게 고운 꽃이 피는데요. 이게 꽃이 더 매력적이네요. 네, 저 빛깔이 그렇죠. 저는 꽃을 보니까 부케가 생각났는데요. 그러네요. 고구마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이 채소. 집에서는 이렇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딱딱한 아티초크는 레몬을 만나면 부드러워지는데요. 우선 먹기 좋게 자르고요. 꽃술을 긁어냅니다. 아티초크는 자르자마자 색이 변하기 때문에 자른 부위에 재빨리 레몬즙을 묻혀야 합니다. 또 익힐 때에도 레몬을 묶은 채로 익히는데요. 이야. 아삭하게 먹는 야채가 아니고요. 부드럽게 먹는 야채입니다. 그래서 익힐 때 있어서 익지 않는 아티초크는 칼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 익은 아티초크는요. 칼을 넣고 깨면 칼만 빠집니다. 네, 푹 익혀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아우, 아티초크가 지금 변신을 했어요. 밭에서 봤던 그 작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요리를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세 가지 음식으로 제가 아티초크를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예. 가장 아티초크를 이 메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중점은요. 예. 집에서도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에다가 목적을 두고 만드는 예. 음식입니다. 우선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아티초크이다 보니까 예. 제주도에서 나오는 제주 감자 그리고 제주에서 나오는 양파 그리고 제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리돔을 이용해가지고 세 가지 음식을 알고 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막 힘들고 어렵고 비싼 음식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무엇보다도 더 아티초크의 가장 큰 매력은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란 얘기죠. 우선은 지방을 체내에 흡수하는 부분을 아티초크가 막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티초크라는 이 꽃봉오리 열매 같은 경우는요. 예. 생선과 그 다음에 육류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먹었을 때 양배추 같으면서도 코코넛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또 맛을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주에서 아티초크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리사로서는 굉장한 큰 축복의 부분이고요. 아, 네. 유럽에서는 이 아티초크를 그렇게 고급 식자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화가 이미 되어 있고요. 예. 통조림 되어 있는 거를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통조림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맛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시거나 예. 아티초크는 이럴 거야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요. 네. 직접 주변에 있는 아티초크를 예. 구매를 하셔서 한번 요리에 도전해 보시면요. 아티초크가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 아니구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음식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젊은 정신이 이 시대의 우리 농촌을 살립니다. 이렇게 제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 네. 제가 올해 47살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제가 아직도 모르는 채소가 있었군요. 네, 이렇게 네. 새로운 채소가 우리 땅에서 새롭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익숙한 채소를 만나볼 텐데요. 이 우리 땅에서 난 싱토브리 특산품을 만나봅니다. 전영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영미입니다. 제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재훈 아나운서 나이만 아시는 걸로. 자, 얼마 전 6시 내 고향으로요.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강원도 정선에요. 특별한 산삼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시죠. 산삼을 만나러 강원도 정선 깊은 곳까지 신토브리 팀이 달려갔습니다. 자, 달려.